대한민국에 저 같은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건강관리는 조금 뒷전이 되는. 저는 주비스 서초점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IT 기획자 장태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운동 열심히 해서 10kg가량도 빼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거를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따로 떼내긴 더욱 어렵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고혈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고혈압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고치려면 체중 감량이 좀 필수적이다. 저에게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그 운동이 만인에게 통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제가 주비스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개인에게 맞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상식을 깨는 그런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과학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보조제나 약을 사는 것보다도 조금 더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 알아보고 나서의 결론은 이 나이에 건강을 이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싼 거다. 아빠로서도 또 남편으로서도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리프레쉬가 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제 나이 때 저랑 비슷한 환경을 가지신 아빠들이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